최근에 몸도 아팠어서 오랜만에 찍는 리뷰 영상이에요. 일단은 이미 많이 보여줬으니까 좋고요. 위에 조금 어두워졌죠? 이게 스튜디오를 지금 너무 큰 게 있어갖고 어두워진 거고요. 제가 오늘 리뷰해볼 용품은 무엇이냐? 디자인은 플레디 펑크 TV 워터볼 볼륨 조절 자동 회전 오르골 유선 무선 선택 가능이라 써있는데 저는 유선인지 무선인지 선택을 안 하고 주문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희 오빠가 제 생일날 사준 거기 때문에 저는 유선인지 무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을 해야 되고 해주도 됐는데 실제로 끈적하고 안 했네요. 그쵸? 가위로 일단은 테이프를 잘라야 박스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거기 보면서 키팅이 보이죠. 운송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리뷰 제가 아직 안 적었는데 리뷰 선물줘도 되나요? 제가 어디 아이디어스인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뭔 디자인일 건지 몰랐거든요? 짜라잔. 이미 개봉이 좀 돼 있는데 살짝부터 있어요. 검품은요 약간 뜯겨져 있는데요? 제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요시케형이라는 것도 있고 일단 요 캐릭터가 작가님이 뭐 직접 만드신 건지 아니면 본 디자인의 책에서 이런 캐릭터를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이디어스도 공부할 때도 한번 얘기해봤고요. 캐릭터도 독특해요. 나는 귀엽지 않아. 박스도 별 좋게 생겨요. 뭔가 재활용 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꺼내서 써볼게요. 유선으로 했나봐요. 유선으로 있네. 재밌게 봤거든요. 보다 나도 책을 받았는데 세상에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아니 아직 까지도 않았는데 깐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개봉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예쁘네. 어떡해. 근데 여기 테이프가 이렇게 있네. 내가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가위가 아까 내가 써놓는데 써놓고 가위 잃어버리는 건망증이 좀 좋아. 손으로 뜯는 게 없죠. 그쵸? 여기는 저런 보호하라고 스트립은 두 개가 같이 왔네. 손으로 뜯겠습니다. 이 옆은 어때? 오늘은 뒤에 테이프가 이렇게 뜯어. 아, 약간 찌릿이 느낌이네요. 테이프도 쓰레기 치우고. 아크릴 앞에 뜨는 보호필름 있잖아요.
꽃처럼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물처럼 이렇게 막 출렁출렁할 수 있고 풀을 안 켜도 예쁜데 약간 깨지거나 고장날까봐 조금 걱정되는 건 맞아요. 분리할 수 있나? 뭔가 필름지를 뺏기고 싶, 벗기고 싶게 만든 디자인인데 근데 이거는 반짝이가 고정되어 있는 반짝이가 있는 것 같고요. 촛불이는 반짝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레진으로 채워서 이렇게 막고 안에 이렇게 액체 넣어서 만들어서 붙여갖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게임기 모양도 만들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끊었어? 심해인가 봐. 진짜 약간 레진으로 만든 느낌이 나요. 그리고 안에 보라색 캐릭터, 노란 캐릭터, 이건 달인가요? 낚시하고 있고 행성 위에서. 저도 약간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보드등을. 근데 조절 돌아가네요.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약간 이렇게 긁힌 느낌의 은색 색깔의 까만 색깔, 그리고 빈티지 느낌 좀 납니다. 어떻게 키는 거야? 보면 안테나로 있어서 직접 만든 티가 좀 나는 느낌? 아크릴을 물감으로 칠한 것 같은 특감에다가 밑에 보시면 건전지처럼 넣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건전지 맞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요. 그냥 나사로 이렇게 있으면 나사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싫은데 엎어도 좋고. 이게 아까 보니까 선도가 좋잖아요. 그럼 연결하는 것도 있다는 건데 뒤에 있네요. 보니까 유선과 무선 선택 가능한 건데 얘는 유선도 무선도 같이 있는 건가 봐. 그래서 선택할 필요 없겠네요. 그쵸? 아크 레진으로 했던 게 뭐더라? 스케치는 아닐 텐데. 아 기억이 안 나. 큰일 났어. 어쨌든 뒤에 꽂고요. TV처럼 좀 꽂고 줄렁줄렁 예뻐요? 밑에 얼굴 신경쓰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근데 별처럼 가위 찾았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냐? 이 선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선으로 돼있어서 꽃게가 편해. 다른 거 분리해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키는 건가? 이렇게? 너무 예쁘다. 불도 끌게요. 지금 최근에 괜히 오르골이 아니네. 이거 쓰러져. 괜히 오르골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만족스럽습니다. 괜히 비싼 게 아니었어. 캐릭터도 별로 생각했어. 솔직히 처음 별로라 생각했는데 너무 귀여워요. 살짝 움직이고. 와 진짜 최애입니다. 오늘부터 너도 최애 오늘거래. 딴 것도 할 수 있을까? 볼륨 키우는 건가 봐. 이게 온오프. 딴 것도 있다. 이건 장식인가 봐. 눌러도 딴 거 봐. 랜덤으로 돌아가는 건가 보다. 좋네요. 소리도 안 나게 했어요, 엄마? 안타깝지만 소리는 안 나게 해서 줄이면 되는구나. 이거 제 생각인데요. 초록이가 만들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는데요? 금방 끝났죠? 사진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무지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힐링 제 소금이 치는거고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소통이여러분 안녕. 아무튼 제가 생일날 받은건데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생일날 그리고 선물인 곳에 완전 감동짱. 이런 것도 같이 붙여주신다고요. 이런 것도 불키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그냥.